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자의 금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금액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는 총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헌금함은 성별이 구별 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면 이방인들의 뜰에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문 내에 설치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 맞은편에서 사람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두 랩돈을 넣는 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당시 랩돈 하나는 당시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말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 중에 그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과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드린 헌금은 지극히 작은 두 랩돈이었지만 그는 가진 전부를 들여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넣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칭찬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풍족함 중에 드린 부자의 헌금이 아니라 비록 빈곤하지만 전부를 드린 그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부족함, 또 모자람, 결핍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녀가 그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모두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남겼냐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형식과 양이 아닙니다. 간혹 사람들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것이 크든 작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경고하십니다. 지금 그들 눈앞에 세워진 성전은 아름답고 휘황찬란했습니다. 지금 이 성전은 포로 귀환민들에 의해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다시 헤롯에 의해 크고 아름답게 확장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일에는 부자들의 헌금 또한 많은 부분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외형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익숙함에 빠져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본문에 등장한 성전처럼 화려함을 치장하는 형식주의 신앙이 아니라 겉으로 초라하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과부처럼 내적인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자칭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이런저런 거짓 구원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미혹에 빠진다는 것은 참된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믿음의 도전이 와도 우리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를 미혹하는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또 외형만 강조하는 신앙이고 그 길에는 구원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과부의 두 냅돈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우리의 참된 신앙입니다. 그렇게 어떤 도전 앞에서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종교적인 외형보다 참된 믿음을 갖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비록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또 미혹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오늘 하루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보호 아래 견고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오늘 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